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4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릉 안인 해안사구가 인근 발전소 건설공사로 큰 침식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발전소 관련 시설 건설이 시작된 최근 2, 3년 사이 침식이 급격히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해송림에 다양한 희귀 동식물을 품고 있던 강릉 안인 해안사구가 망가지기까지는 불과 3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강릉 에코파워가 해상부두를 건설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가 건설되면서 해안사구가 빠르게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관계기관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 침식 방지 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주민들은 원인을 제공한 강릉 에코파워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시공사에서 그 에코파워 이제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강릉 에코파워가 급히 침식 방지 공사를 했지만 현장을 찾은 전문가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모래가 여기에 유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 구조물은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이 해안 사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어떤 방제, 어떤 월파 방지라든가 해안 사구를 방지하기 위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릉 에코파워가 강릉시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 사용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6월 중순경에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에 대한 연장 신청을 했고요. 6월 27일경에 허가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조율이 끝나면 곧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강릉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서로 미뤘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에코파워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침식에 대해서. 방파제하고 침식 방지 시설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공 처리가 안 되는 상태고요. 또 이러가 자체도 강릉시가 내드린 거예요. 강릉시가 그 행정을 경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강릉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릉에코파워는 지난달 30일 대책회의를 열고 안인해변 일대 침식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실한 침식 방지 공사에 정작 관리 감독은 나몰라라 하는 사이 피해는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돼 어느새 2400년 된 해안 사구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안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올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과 삼척 37도, 속초 36.6도, 고성 36.1도, 양양 35.9, 동해는 35.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밤까지 이어져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최저 기온이 27에서 29도로 오늘도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영동 지역은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며 낮 기온이 34에서 36도를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내 4개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현황은 강원대병원 1명, 강릉 아산병원 1명이며 한림대 춘천성심병원과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접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도내 수련병원 4곳은 보건복지부에 모두 92명의 전공의를 모집했다고 신청했지만 병원 대다수의 결원이 발생해 당분간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는 약 1시간 만에 불을 모두 꺾고 주택과 창고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3분쯤에는 평창 대관령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차량 석대가 잇따라 추돌해 50대 여성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정선경찰서가 초소형 전기차를 도입해 치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초소형 전기차는 총 4대로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마련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초소형 전기차의 강점을 살려 좁은 골목길 순찰 등 방범 순찰 강화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동해안과 일본을 잇는 전기 카페리 항로가 내일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동해안과 일본 사카이미나 도시를 잇는 한일 국제 전기 항로는 동해안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출발해 토요일 오전 9시 일본에 도착하며 사카이항을 일요일 저녁 7시에 출발해 월요일 오전 9시에 동해안에 입항하게 됩니다. 동해안과 일본을 잇는 국제항로는 2019년 11월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한편 이번 첫 정기 운항을 통해 일본 도토리현과 사카이미나 도시 교류단이 동해안을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제26회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내일부터 4일까지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정동진 독립영화제에는 모두 1,030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22편의 단편 영화와 2편의 장편 영화가 선정돼 사흘 동안 상영됩니다. 개막식은 내일 저녁 7시에 열리며 마지막 영화 상영이 끝나면 모바일 티켓 소지자에 한해 강릉 시내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강원도 내 4개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제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국 249개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강릉 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4곳이 1등급입니다. 삼척의료원과 강릉동인병원은 2등급, 홍천아산병원은 4등급, 원주의료원과 태백병원은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